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신호등을 켠 것처럼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혼조 양상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분석, 전망 그리고 의견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일단 크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 없다는 점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비트코인은 약보합 그리고 이더리움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 6,400달러 선 위쪽에서 거래가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의 도지코인은요, 조용한 시장 속에서 홀로 7% 정도 오르면서 눈에 띄는 채도 짙은 초록색 보여줍니다. 코인마켓캡으로 넘어가시면요,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상으로 주중 고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그래프 모양을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 움직임 지속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 역시 3% 미만의 움직임으로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17위의 넴과 그리고 24위, 25위의 오미세고 그리고 제로엑스는 국제시세에서 약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7%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거래소 순위를 보시면 빗썸 여전한 1위로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2위는 비트플라이어 거래소인데요. 1위의 빗썸이 16%의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2위 비트플라이어와의 점유율 차이가 상당합니다. 코인릿은 현재 8위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업비트는 3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빗썸에서 국내 흐름도 보시면요. 여전히 보합권 내 움직임이 지속이 됩니다. 비트코인 현시각 기준으로 국제시세와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틀어서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현시각 728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조용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오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 상위 알트코인들은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비체인과 제로엑스 그리고 오미세고는 역시 빗썸에서도 3%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역시 큰 움직임이 없는 보합권에서 비트코인 728만원대 웃돌면서 거래가 됩니다. 알트코인에서도 하락과 상승이 빨강과 파란색이 섞인 혼조 양상을 포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28일 오늘의 시장 분석 기사로 출발을 합니다. 비트코인 약세장의 중간에 서 있다라는 기사 보시겠는데요.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윌리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양과 거래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네트워크의 양과 거래 가치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벌어졌을 때 시장 약세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반대로 거의 차이가 없을 때는 강세장으로 돌아서고요. 그는 이 차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둘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약세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만약에 시장에 유통되는 거래량 자체가 윌리우가 말한 것처럼 약세장의 기준이라면 현재 낮은 비트코인 통용량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소로 쓰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즉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심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나 뉴스가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시장 자체에서 유의미한 결과나 상승세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가격에 대한 의견 또 기술에 대한 여러 의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건크릭 디지털 설립자 안토니 폼플리아노는요,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후에나 가격 차트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장을 한 겁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관련 의견도 보시죠. 미국 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인 아지트 파이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 규정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블록체인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통신과 관련된 현재 규정들은 1930년대에 제정된 법들입니다. 그래서 기술들에 적합한 법을 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올해 초 마켓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2023년까지 통신 분야에서만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이 이렇게 클 때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규제에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정이 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월가의 루비니는 최근 블록체인을 붕괴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닥터 둠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리스크의 마케팅 책임자 토마스 쇼우트는 암호화폐 비판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시선으로 공정하게 관찰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술 자체가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제인사들의 블록체인 업계 진출, 블록체인 개발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교육계에서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업계로 향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토마스 쇼우트는 봤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로 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도 블록체인 업계에 개발자들을 잃고 있다 이렇게 뉴스비티시는 보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전 엔지니어인 막시밀리언 왕은요,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일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최근 블록체인 업계로 향했습니다. 이미 블록체인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2017년이었는데요. 큰 리스크긴 하지만 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서 옮기게 됐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들의 이런 움직임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비티시는 왜 블록체인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덧붙였는데요. 아무래도 큰 회사들은 제약이 많고 만약에 페이스북이 ICO를 실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이런 도전적인 시도는 한계에 부딪혀서 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디지털 코인을 결합시킬 때 보다 확실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초기인 시장에는 큰 회사의 적극적인 도전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보고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보시죠. 중앙은행들이 은행 간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 통화를 선호한다라는 IBM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등에는 소극적인 편인데요. 조사 대상 은행들의 61%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통화 발행에 꼭 필요한 점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이 없다라고 답한 보고서 내용이 드러난 것도 좀 다른 관점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OKEX가 유동성과 거래량이 부족한 암호화폐 거래상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에게 좋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42개의 토큰에 연결된 58개의 거래상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개별 토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거래상에만 상장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 진행하는 1시간 동안의 변화 보시죠. 비트코인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알트코인들은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정말 조용한 주말을 보내는 시장입니다. 탄탄한 바닥을 다지는 동시에 방향성을 찾는 나날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반등 신호가 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